돼지, 침묵의 살인자,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최근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막힌 것처럼 답답해요. 저는 비염이 있어서 이런 날에는 제 체계가 끊이질 않아요.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구강, 호흡기 점막을 통해 체내에 침투.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 우울증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률 증가 위험성을 높이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정도입니다. 집에서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거나 물을 많이 마시고요. 집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꼭 쓰고 있어요. 미세먼지 나쁜 날에는 되도록 밖에 나가지 않으려 노력하죠. 하루 80에서 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현대인들. 8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운동 및 대부분의 생활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청정한 실내 공기를 지키기 위해 이제 더 이상 공기청정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당신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애터미 공기청정기를 만나봅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를 애용 중이라는 한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공기청정기의 효과일까요? 쾌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요즘에 뉴스에 미세먼지다, 뭐 초미세먼지다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확실히 신경을 좀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애터미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게 됐어요. 실제로 지하 역사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줄었다는 실험 결과도 있는 만큼 적정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미세먼지 제거 및 공기정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많이 검색을 했는데 첫째는 성능, 둘째는 가격, 셋째는 디자인 면에서 애터미 공기청정기가 가장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게 되었고 지금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이 필요한 공간 어디든 이동이 편리한 장점도 있는데요. 주방에서는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생선 구울 때 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는데 옛날에 환풍기만 켰었는데 이제는 공기청정기랑 같이 쓰니까 훨씬 더 쾌적한 것 같아요. 요리할 때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60배나 증가한다는 사실. 주방에서도 공기청정기는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애터미 공기청정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 주고 싶고요. 실내가 확실히 사용 전보다 쾌적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저하고 와이프하고 딸하고 다 건강하게 되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절대 디자인 원칙으로 탄생한 절대 제품입니다. 초미세먼지와 유해 물질들을 99.97% 제거해주는 3중 필터는 초강력 공기청정을 가능케 하는데요. 먼저 10에서 30 마이크로미터의 분진을 75에서 85% 이상 포집하는 극세 프리필터로 입자가 큰 생활먼지, 머리카락, 반려동물의 털, 꽃가루 등을 제거하고 다음으로 활성탄 탈취 필터가 각종 생활악취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 오대가스 등을 강력한 탈취력으로 제거,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데요. 애터미 탈취 필터의 활성탄 표면적은 축구장 84개의 면적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터미 헤파 필터가 극초미세먼지와 나노입자를 제거하여 완벽한 실내 공기를 완성해내는데요. 애터미 헤파 필터는 0.3 마이크로미터의 극초미세먼지와 나노입자까지 제거하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공기청정기의 핵심은 바로 미세먼지를 얼마나 잘 걸러주느냐 하는 거겠죠.
애터미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다양한 성능 시험을 거쳐 그 성능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극세 프리필터와 활성탄 탈취 필터는 특허까지 받은 고성능 제품입니다. 3단계 초강력 청정 시스템을 통해 걸러진 공기는 초강력 듀얼팬으로 더 넓고 빠르게 실내에 전달됩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의 공기청정 적용 면적은 77.2제곱미터.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비율인 CADR은 무려 시간당 603제곱미터인데요. 네, CADR 수치는 일정 시간 동안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빠르게 퍼져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깨끗한 공기를 공급한 양이 아주 많다는 뜻인데요.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때 CADR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시간당 600제곱미터로 아주 뛰어난 청정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스스로 공기 상태를 감지하고 청정하는 인공지능 스마트 케어로 실내 공기를 철저하게 관리하는데요. PM1.0의 극초미세먼지까지 잡아내는 레이저 먼지 센서로 현재 먼지 농도를 수시로 체크하여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총 4단계로 표시합니다. 공기청정기로는 해결하기 힘든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 체크하여 환기가 필요한 시점도 알려주는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등은 공기청정기로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반드시 환기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NDIR 가스 센서로 환기가 필요한 시점을 알려주는데요. 리프레시 알람이 뜨면 창문을 열어 실내에 부족한 산소를 공급한 후에 공기청정기로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온습도 센서를 통해 실내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고 냄새 센서를 통해 실내 발생 가스나 생선 굽는 냄새 등 다양한 냄새를 빠르게 인식합니다. 스마트 IoT 시스템도 구현되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실내 공기 상태 확인 후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필터는 사용 환경에 따라 4개월에서 12개월마다 교체해줍니다. 후면 덮개를 열고 프리필터, 탈취필터, 헤파필터 순으로 분리한 후에 제품 안쪽에 필터 리셋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필터 교체 램프를 끄고 새 필터를 교체할 때는 헤파필터, 탈취필터, 프리필터 순으로 조립합니다. 요즘은 가전이 가구가 되는 시대.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디자인 또한 남다릅니다. 바로 이곳이 애터미 공기청정기의 절대 디자인이 탄생한 곳. 애터미 생활환경 디자인 연구소인데요. 네,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순백의 화이트로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공간과의 조화로움에 주안점을 두고 디자인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라는 제품의 본질을 미적으로 승화시킨 하나의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애터미가 처음으로 선보인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성능에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고요. 어떠한 제품과 비교해서도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대회에서 당당히 디자인상을 거머쥐으로써 가치를 더한 애터미 공기청정기. 8빛깔 감성 조명을 통한 컬러 테라피 기능을 적용한 것도 애터미 공기청정기만의 특징입니다.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신체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8가지 조명을 통한 컬러 테라피를 적용했습니다. 물론 약 수술 등으로 직접적으로 병의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법은 아닌데 마음의 안정이나 이제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애터미 공기청정기 제조공장. 다양한 성능 실험 및 검수를 거쳐 애터미 공기청정기가 탄생됩니다. 먼저 실내에 깨끗한 공기를 전달하는
공기청정기 펜, 임펠러를 생산하고 사출 생산한 임펠러의 밸런스 이상 유무를 측정합니다. 다음으로는 모터와 임펠러 조립 후 취침부터 터보까지의 단수별 RPM 이상 유무를 측정합니다. 또한 전장품 기능 검사기를 활용해 전장 외주품의 품질 보증 검사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검수가 끝나면 조립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애터미 공기청정기가 그 익숙한 자태를 드러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세먼지를 체크하는 PM 센서가 정상 작동되는지, 이산화탄소를 감지하는 CO2 센서 및 가스 센서는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소비 전력, 이상 소음, 와이파이 정상 작동 여부 등 완제품 출하 검사까지 꼼꼼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포장까지 완성! 애터미 공기청정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란 거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인간의 필수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품질은 물론 절대 가격 원칙을 통해 애터미 회원 누구나 부담 없이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는 것, 이것이 애터미 공기청정기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공기, 그 이상을 위한 올바른 선택, 애터미 공기청정기와 함께하세요.